바로 원숭이 소리예요. 와, 이 원숭이는 이렇게 소리를 내나 봐. 그런데 이 원숭이는 어디에 살까? 바로 나무 안에서 살죠. 나무에서 막 그네도 타고 재미있게 놀면서 지내는데 오늘 나무에 있는 원숭이랑 같이 놀아볼 거예요. 자, 이 활동은 대략 한 15개월에서 뭐 킨더뮤직 수업에서는 한 24개월 정도 사이에 친구들하고 함께하는 활동이지만 실제로 뭐 6살, 7살 되는 친구들까지도 아주 재미있게 놀수 있는 놀이랍니다. 자, 이 안에 가사를 한번 잠깐 볼게요. 뭐, Monkey in a tree, Monkey in a tree. I see a monkey in a tree. One, two, three. 하면 이제 뭔가 시작할 거예요. 자, stand up. Stand up이 뭐죠? 자, 일어나. 또, turn around는 제자리에서 뱅그르르 도는 거예요. 그리고 touch the ground. 자, 바닥을 터치해. 바닥을 만져. 바닥을 치는 활동이죠. 그 다음에 and sit right down. 자, 그 자리에서 앉아라고 하는 가사 네개 굉장히 중요한 그 명령문 같은 그 문장이 나옵니다. 자, 이렇게 그대로 따라하면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주 단문의 영어 문장을 아이들이 인지하고 활동 또 이해해서 할수 있게 되는 또 그런 활동이기도 한데요. 자, 즐겁게 우리 아이들과 아주 재미있는 리듬으로 된 Monkey in a Tree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이렇게 업비트라고 하죠. Monkey in a tree. Monkey in a tree. I see a monkey in a tree. One, two, three. Stand up. Stand up. Stand up. Turn around. Turn around. Touch the ground. Touch the ground. And sit right down. 한번 더 해볼게요. Monkey in a tree. Monkey in a tree. 엄마나 선생님이 Monkey in a tree 앞에 부분을 is 하시면 looking 돼요. at me. One, two, three. Stand up. Stand up. Turn around. Turn around. Touch the ground. Touch the ground and sit right down.